한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각각의 고향에 태어난 것이 이것이 우연일까, 그러니까 엑스턴털리즘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은 숙명일까, 아니면은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까라고 봤을 때 우리 불교에서는 인연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숙명론과 그 다음에 엑스턴털 우연론 양쪽을 부정하고, 인연론 해뚜 빠짜야. 인과 연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숙명과 인연의 차이점은 숙명은 인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연이 어찌되든 간에 인을 지었으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이 숙명론이고, 인이 지어졌어도 지금 현재 나 자신의... 좋은 업과 마음의 상태, 여러 가지 조건 등에 의해서 인이 다른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인연론이다. 그래서 인연론은 인간의 노력, 뿌라야트나 그 뿌라야트나를 굉장히 인정해주는. 그래서 나중에 따르는 이제 학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뿌라야트나받인 불교를 그렇게 노력론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음. 노력의 자리는 현재 에 있어서 빠짜야에서 이제 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태어남이 아괴로입니다 그러면은 이 태어남을 내가 지금 현재 어느 그 나라와 장소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제 오비어슬리 욕계에 태어났죠. 욕계의 인간 세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인과 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인과 연을 지었는가라고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띠, 이 여기에 태어난 것은 무엇을 연으로 해서 태어났는가 하면 아, 그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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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치죠. 아 유연생. 그래서 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 자 이, 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요규 색규 무색규라고 하는 까마바바 그리고 어, 어, 루빠바바 어, 요규 색규 루빠바바 아루빠바바 요규 색규 무색규.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욕색 무색유라고 하는 것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고 하는 세계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욕색 무색유죠. 만약에 거기에 그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계가 없었다면 내가 거기에서 태어날 리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두 번째 의미의 어 바바 어, 그 유의 의미는 뭐냐면은 음, 거기에 이제 욕망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욕망이냐면은 음, 까마라가 어, 그래서 어, 욕계에 대한 그런 이제 욕망, 그 다음에 바바라바 새계에 대한 그 욕망, 그 다음에 어, 어, 아루바바바 그래서 무색기에 대한 욕망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욕계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욕계에 태어났다. 아, 물론 이제 불교 교리 가운데서 욕계에 대한 욕망 때문에 태어났다고 했을 때이 욕망이 둘로 나눠지죠. 아니면은. 어, 디자이어 때문에 그 오는 욕망과 소원 때문에 오는 욕망 이 둘로 나눠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중생들은 욕망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느 한 곳을 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욕계의 지구라는 곳에 태어났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유 봐봐 그 욕계에 대한 그 애착 욕계에 대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 그것은 욕계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모든 것이 조건 때문에 인과 연애에서 오는 것이 기 때문에 어, 우리가 욕계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것 혹은 욕계에 대, 욕계라는 세계가 있게 되는데도 반드시 인과 연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욕계에 대한 그 집착이 라가가 생기는 것은 사취가 있기 때문에 취연유라고 하죠 그래서 짰따로 웃받아나니 그래서 네 가지의 취착심이 그것이 적절하게 잘 모여서 어 그것이 가장 우성과 열성으로 나눴을 때 우성의 합이 그것이 한국일 수 있고 우성의 합이 미국일 수 있고 우성의 합이 인도일 수가 있죠. 이네 가지의 그 우빠다나 그래서 우빠다나 하면은 grasping 취착이라고 그렇게 뭐 쉬운 말로 집착. 그래서 네 가지의 집착들의 합이 어느 세계를 결정 짓는가, 어느 세계에 대한 욕망으로 결정 짓는가가 온다. 그래서 첫 번째는 까마 우빠다나. 그래서 까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오용락을 까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용락을 다 합친 것을 색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용락 혹은 색욕 예, 두 가지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용락과 세교에 대한 집착이 있는 한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죠. 욕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죠.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오용락과 세교를 벗어났다면 그러면 루빠나 아루빠 그쪽으로 세계나 무세계로 갔겠죠. 그러니까 이 오용락이 있는 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오용락과 세교를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되고 힘들다. 쉽지가 않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도 디그리가 있어요. 이 까마도 사람마다 얼마만큼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일 예를 들어서, 어, 색욕을 가지는데도 어, 욕계의 천상에서는 어, 색욕을 느끼는 것이 다르죠. 요게 어, 천상에 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데는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 음욕이 만족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어, 얼굴을 쳐다보고서 로 스마일링 하는 데서 거기에서 음욕이 충족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음욕이 충족되는 거 있고 자 그래서 그 디그리가 그 거칠고 그 미세한 디그리가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까마 우빠다나 오용락에 대한 집착의 디그리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되고 두 번째 디띠 디띠 우빠다나 이제 디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견해 혹은 사견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편견이죠. 그래서 사견이라고 하려면은 미자 니띠라고 해야만 되죠. 그래서 한쪽에서 바라본 견해를 일반화하는 오류, 전체화하는 오류,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 사견의 종류가 이제 설체위부 그 쪽으로 가면 다섯 가지로 이제 확장되어지죠. 확장되어지는데 그 다섯 가지는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구사론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나오게 되는데 이제 사견의 종류가 초기경전에 제안하자면 사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속적인 사견과 출세간적인 사견으로 나눌 때 세속적인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에 대한 불신 혹은 불 법승 삼보에 대한 그런 불신. 늘 이제 사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출세관적 이제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에 대한 불신 혹은 이제 두 번째로 어, 무상고 무정 무아인 것을 상나가정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제 그런 것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편견과 그 다음에 출세관적인 편견 혹은 사견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어이이 세상이 고통스러운데 그걸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그 보는 것은 아 어, 에이스테틱, 에스테틱 그 신비한 적 예를 예술가들이 그 가지고 있는 환상들이죠, 사견들이죠.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사진 혹은 미술, 음악 이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암담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통의 이제 그 고를 낙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이제 견해가 이제 많고 종교인들이 무상한 것을 영원으로 이제 착각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이제 좀 많이 있죠. 어, 그다음에 아집이센 사람들, 정치인들 어, 물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래서. 무화를 아로 그렇게 그 다음에 어, 쾌락주의자 물질주의자들이 그,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그렇게 느낀 그래서 이제 그네 가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디그리가 다 이제 갈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견들의 그 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오용락을 어떤 식으로 즐기는가의 그 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선호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실라바타 파라마사 파라마사는 전도 뒤집혀진 견해 실라바다가 어, 실라 신라, 산스크리트어는 브라 라고 했죠. 그 브라다가 바로 어 서, 서원 이래 그래서 이 자이나 같은 그런 종교에서는 마하 브라다, 줄라 브라다라고 하는 그런 금계, 금계가 있어요. 대금계, 소금계가 있는데 그래서 금계를 지키면 자기는 해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아, 기본적으로는 원래 인도사에서 아, 신라 브라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생 동안 오리 밖을 나가지 않는다, 일생 동안 여자에게 물건을 받지 않는다. 이제 자이나에서 있는 그런 금계죠. 그걸로서 해탈을 할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금계가 되는데 우리 이제 불교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어 조금 다르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 현대에서 의미 있게 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어, 팔 정도를 닦지 않아도 지정의를 닦지 않아도 어, 연물만 하면 나는 극락에 갈수 있다. 이,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브라타 바라마사 이제 개금치견에 이제 속하게 되겠죠. 뭐 역시 선을 내도 그렇죠. 어, 개정의 사막을 닦지 않고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뭐 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개금치견에 이제 속하게 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 바로 이제 세 번째의 어, 그런 이제 추착 어, 그런 이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추착심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아따바다 아따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오온의 인간의 그 심리적인 행위는 몸과 마음은 크게 나누면은 오온으로 나누고 외단따에서도 어, 이 다섯 가지로 그렇게 나눠요. 오 어, 오는 처음 불교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먼저 베단타에서 있었던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인간을 다섯 가지로 그렇게 어, 나누어서 생각을 그래서 빤자 까야라고 그쪽은 얘기해서 다섯 개의 몸으로 인간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루빠까야 색신의 몸이 있고 그 안에 인제 계속 있다고 그다음 빈야나까야 그다음 시계의 몸이 있고 그다음 안냐마냐까야.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서 만드는 그런 몸이 있고 그다음에 산약가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몸이 그 안에 겹겹이 다섯 개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에 보면 아난다가야 그래서 물리스 그 평온 축복만이 있는 그런 상태. 요렇게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 그래서 이 아따라고 하는 것은 온 가운데 혹은 온을 떠나서, 온 중에 하나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온 중에 그 하나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인연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기독교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에브라함이 제 하나님을 만날 때, 당신이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유신론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 연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보죠. 그래서 아따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 가운데. 하나, 온 밖에 어디에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 온, on, 온이 그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어떤 인연을 떠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진아그 다음에 아트마라고 하는 그런 측면 속에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아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몸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있어요 물질주의자 어, 몸만이 나다. 어떤 사람은 느낌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어, 개념 상 생각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만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 어, 지각하는 거, 식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나다. 혹은 이제 두 개, 세 개가 합쳐서 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거에 따라서 디그리가 각각 또 이제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이런 오용락에 대한 어떤 그 견해, 그 집착과 그 다음에 사견에 대한 그런 집착, 그 다음에 개금치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한 집착. 이것이 각각의 경우의 수가 네 다섯 가지로 벌어지고 네 다섯 가지가 네 개가 또 합치면 사승이 되어서 경우의 수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로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세계 무색계 혹은 욕계 욕계 가운데 지옥에서부터 천상 인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에 적합한 인간의 심리 상태가 그 형성되는 것이고 그 심리 상태가 형성이 되어서 그곳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거죠. 어, 마치 우리가 인터넷으로 맛집을 골라가지고 내가 여러가지 조건을 다 이렇게 다 충족시킬 만한 이제 그런 곳을 골라서 우리가 가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의 육바다나 취착온 집착이 그 사람을 어디를 택해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치연유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laughs> 취, 취착심은 무엇이 있음으로써 취착심이 오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느낌이 없는 사람이라면 취착심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느낌 중에서 좋은 느낌이 있고 나쁜 느낌이 있는데 좋은 느낌을 자주 경험하고 싶은 것이 바로 단하 혹은 뚜루스나. 갈래라고 하죠. 그 가래가 모여진 것들이 그것이 구체화되기, 집착으로 드러난 것이 그래서 가래는 정신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을 모으기 시작하는 상태, 집착하는 상태는 그것은 취 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수, 에, 취가 이런 인제 연결을 주죠.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취착심이 오고, 가래라고 하는 것은 육김이 없었다면 가래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여섯 가지 감각 경계를 대상으로 해서 초기 발생하고, 그 초기에 의해서 느낀 느낌이죠. 자, 그래서. 느낌을 크게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로 나눈다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각각 여섯 개의 락수가 있고 여섯 개의 고수가 있고 여섯 개의 불고불락, 무덤덤이 현대말로 좋겠죠. 여섯 개의 <laughs> 무덤덤한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여섯 개의 즐거운 느낌은 그것은 계속해서 시간과 때가 되면 자주 자주 경험하고 싶고, 가래 그 경험하고 싶은 것을 나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취착, 그다음에 나의 것으로 그 만들 완전히 만들어버린 상태가 바로 그곳에, 어, 그 세계에 대한 그 애착과 그 세계에 태어나는 것으로, 그래서 유어 취연의 유연생으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회를 그렇게 할 때, 윤회를 할때첫 시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첫 시발점 중에 하나가 수, 느낌을 가졌을 때 얘를 컨트롤 하면 컨트롤 하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고 느낌을 따라가면 느낌을 쫓아가면 그러면 이제 어 계속 윤회의 삶으로 가게 되는데 느낌을 따라가되 바른 방법으로 따라가면은 삼손도에 그렇게 갈 것이고 만약에 느낌을 따라가되 바르지 못한 방법은 사막도에 갈 것이고 어 느낌이 올 때마다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그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이제 그 고행카의 그 센터에 가보면 어, 느낌이 올때 그때 바로 알아차리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어, 수관을 그렇게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수행 방법이 있는 거죠 <laughs> 그러면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촉이 있으니까 발생한다라고 하죠 초기라고 하는 것은 근, 경, 식, 삼사가 어, 화합한 것을 초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어, 근 감각기관과 감각경계의 대상이 그때 스쳐 지나갈 때 음, 거기에 식이 발생하려면 마나스카라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고 째따나 거기에 의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쯔따나와 그 마나시카라 의도와 마음의 기울임의 두 가지의 도움을 받았을 때그 식을 받아들이고 꽂히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그 식이 이제 바로 어, 촉으로 바로 연결이 이제 그 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받아들이는 식이 자 그래서 육 군과 육경이 촉했을 때 그때 바로 외단아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촉이 있고 식이 먼저 나온다면 왜 여기에 식을 넣지 않고 시이경기 가운데서 바로 수로 그렇게 얘기했는가?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라고 하는 윤회를 하는 그런 번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그냥 빼버린 거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바로 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것이 심리적인 형태가 바로 그냥 촉이 있으면 수가 있다. 꼭 그것만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죠. 지금 번뇌라고 하는 형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있기 때문에 수가 있다. 그러면은 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바로 육군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초기 있는 것이다. 육군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초기 육군이 없다면. 여섯 가지 경계를 촉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예? 아. 아. 음, 음. 그래서, 육군이 어,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촉이라는 것이 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살 아얕다나. 자, 그러면은, 육군이라는 것이 왜 형성되었는가,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명색연 어, 어, 육입이죠. 명색연 명과 어, 색이 화합했을 때 어, 육입이 발생한다.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고, 그 다음에 아니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 부모의 이제 정열이고, 그 다음에, 어,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윈야나. 자, 여기에서, 음, 빈야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그, 윈야나가 크게 세 가지로 어, 많이 쓰여지는데, 여기서 쓰는 빈야나는, 윈야나는 뭐냐면은, 어, 쭈띠산디. 죽음에 그 이르렀을 때한 인간에게 축적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축적된 의식이 어, 우리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억 개의 어떤 그한 사람이 100년을 산다면 50억 개 최소한 정도의 50억 개의 받아들인 센스 데이터가 있어요. 50억 개. 그러면 그 50억 개가 되는 것 중에서 자주 쓰여지는 게 있고 간헐적으로 쓰여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경험하고 두번 쓰지 않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있겠죠.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스님? 이해가 안 가요? 음, 어. 자, 스님이 나를 봤죠. 그죠? 그러면 식이에요. 그 식이 저장될 거 아니에요. 기억에. 스님이 음식을 먹었어. 저장되죠. 기억 속에. 그래서 매 찰나마다 기본적으로 1초에 하나 이상씩의 그런 이제 경험한 식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일생을 다 모으면 그게 50억 개의 식들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센스 데타. 정보라고 그렇게 얘기해 봐요. 그래서 일생에 50억 개가 된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자주 경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한번 경험하고 두번 다시 그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중화로 나누는데, 자주 경험하는 것을 우성이라고 하고, 한 번도 재경화되는 것은 열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헐적인 것을 중성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기라고 하고, 죽을 때쭉뛰산디가 그대로 이것이 간달바라는 이름으로 간답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죽음의 명종의 순간에 이게 나와서 사람 몸에서 나와서 자 그래가지고 얘가 찾아가는 거죠 누구를 자기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그런 오라 혹은 에너지가 있는 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언제 발생해요 부모가 저기 할때 잠자리를 가질 때 그런 이제 그런 흥분 상태에서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 마음에 드는 그 에너지로 어, 들어가는 거죠. 차, 가까이 가면 쑥 빨려 들어가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명색이 화합한다 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명은 뭐냐면은 지금 이그 시계에 지금까지 인생에 기억되었던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보를 다른 말로 하면 DNA 유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자와 난자가 그 만난 그런 물질이죠. 정자와 난자가 만난 그 물질에 이 유전자 DNA가 딱 들어가면 이물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그러면은 팔다리가 기초적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49일이 되면 그래서 7 7이 49일이 되면 이것이 사람인지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동물인지가 딱 그렇게 드러나죠. 처음에 그그 아기의 그 상태에서 첫날 아기의 상태에서는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뭘로 변하는지. 그런데 49일이 되면 분명하게 인간이나 사람이나 뭘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이 그렇게 변하게 만들까요? 그 안에 있는 DNA. 그뒤 안에, 그 안에 있는, 그명 안에 있는 그 정보, 그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세견 유기비다. 이해가 되는가요? 아, 명세. 명과 색이 만나면. 명과 색이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부모의 정열은 거기에서 웨이스터드. <laughs> 쓸모없게 이제 되는 거예요. 뭐그 다음에 어떤 이제 생명적 창조가 없는 거예요. 이두 개가 안 만나면, 명과 색이 안 만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견 명색그 식이 그, 그 부모의 태안에, 그렇게 모, 모친의 태안에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시견 명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식이 들어왔을 때. 자, 그래서 이 식에는 음, 일생을 살아온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 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교교류 속에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색수상행식 할 때, 오 온의 식할때이 식이 이 기억과 관련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서로 불일치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어, 지금 요거는 제가 어느 경전에 의거해서 얘기했을까요? 마하 니다나 수따오브 니가니까야. 그래서 장부 니까야. 그래서 대연경에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하고 오늘 설명할 때 색수상행식할 때의 식을 미오 어웨나스. 다만 알기만 하는 상태. 라고 본다면 두 개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르다고 해서 뭐 다르지 않은 것이 다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스님의 견해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것 같은 것이... 하나로 보이기까지는 이제 투시력이 보, 이제 필요하고 수십 년의 공력이 이제 필요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12연기에서 식이 있고, 오온의 식이 있고, 또한 군데 중요한 곳에 식이 있어요. 우선 언제 식이, 식이 나타났죠? 오온 12연기, 근경식 화발 때의그식 그러니까 18계에서 6식이 나오죠. 이 18계에서 나오는 그 6식하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전오식하고 6식하고 또 달라지죠. 그 식하고 5온에서의 식하고 그다음에 12연기에서 식 요것도 한 번이 제 이제 오랫동안 고찰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이제 경전에서 혹은 아비담마에서에서이 식은 12연계의 식은 간달바비냐나.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어,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식은 약간 이제 기억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센스했다. 정보하고 관련된 것로볼수 있어요. 그러면 행연식이에요. 자,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해석은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쌍카라죠. 산스크립트는 삼스카라죠. 삼스카라, 삼스카라. 산스크립트는 impression, footprint, 인상 혹은 footprint 발자국을 남긴다. 그래서 어, 우리가 신, 구, 의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footprint, 인상을 남긴다. 뭐, 뭐, 그렇게 이제 산스크립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여 마음속에 인상을 남긴다. 혹은 마음의 발자국을 어떤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 정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이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그 그렇다면 이 행과 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다니겠는가라고 봤을 때어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어 논장에서 어 다루지는 않아요 경이나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그 에너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행과 그다음에 정보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식은 동전의 양면이지 않을까?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행 어떤 그 행을 했을 때 예, 산카라, 빨리로 얘기하면은 산카라, 삼카라 하면은 그것은 이제 construct, 카라면 c o n s t r 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c 스트럭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빌딩을 지은 거죠. 여기 이제 빌딩을 지었는데, 이 지으려면 은첫 번째, 의...